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배가 이 사람의 이 인원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본인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임재하심에 함께하지 못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루만져질 것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느끼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폭풍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다가가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다시 한번 힘차게 오라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전 며칠 전 한 성도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예전에 들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고넬료라는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식민지인 유대를 다스리는 장교요. 이방인이지만 구제를 많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어 이방인 고넬료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설 때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절을 하며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요.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고넬료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음이 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깨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짓누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피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잘 가꾸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로서 그 고백으로서 주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강하지 못하여 언제나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보다 남보다 우리들이 가진 것이 남보다 못하다고 하여서 포기하는 그 많은 주님의 일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값진 주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회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없는 것 있으니
시간 다시 찬양하실 때 진정으로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자가 없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